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해 주셔서 우리 개혁총회, 우리 목회자 부부 수양회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 월화수 새벽 기도회를 그래서 못했는데, 내일 목요일과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주일 1부 예배, 그리고 금요일은 2부 예배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회자 수양회 때 주셨던 말씀 좀 정리해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체 주제가, 인생 마지막 사역, 이런 주제로 이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교회 원래 이름이 동삼제일교회였죠. 정확하게 1987년도에 동삼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제 현재 한 35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35년째를 맞이하면서 이번에 그 전도운동 1세대 우리 목사님들과 그 목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일어난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 목회자들 포함해서 약 800명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이번에 모여서 새 강의의 말씀을 받고 좀 쉬기도 하고 또 포럼도 하고 그런 교제들을 이제 나눴습니다. 사실 우리 35년 전에 이 복음운동을 시작했던 우리 유 목사님과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위해서 완전히 올인하면서 35년을 지금 달려왔습니다. 이 복음과 전도 운동을 찾아내고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복음과 전도 운동을 지키시면서 지금까지 앞장서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이 복음 운동에, 이 전도 운동에 앞장서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게 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이제 주의 은혜로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번에 그 둘째 날좀그 쉬는 시간에, 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찬양을 지으신 이장희 목사님 대구 하나교회 렘넌트 출신의 서울에 있는 렘넌트 교회 담임이시죠. 이장희 목사님과 한 2시간 가까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포럼을 나눴습니다. 아마 뭐 오직 예수라든지 언약의 백성 이런 찬양들 우리 초창기에 많이 불렀던 그 찬양 거의 대부분 이장희 목사님이 다 썼죠. 근데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찬양 가사를 어떻게 썼는지 이번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부산 노회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제 전도 운동하지 못하도록 굉장한 이제 압력을 가할 때 우리 유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장로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이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을 지켜온 것처럼 대구에도 하나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박지원 목사님 이제 계신데 이 목사님이 유 목사님과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만나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맞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맞고 이거를 위해서 나와 우리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맞다. 이런 지금 답이 나오고 결론이 나왔는데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오해된 이야기들 때문에 마치 막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단이다. 막 이런 막 누명을 쓰게 되면서 대구 노회에서 이게 하나교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노회로 이제 되찾아가려고 하는 다락방 전도운동에 하나교회를 뺏길 수 없다.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박지원 목사님이 당시 장로님 8분을 모아놓고 장로님 중에 한 분이라도 우리가 이 복음운동, 이 다락방 운동하는 거 반대하시면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나가시겠다. 이분이 개척하신 이제 교회입니다만은. 근데 이 장로님들 8분이 한 분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목사님과 같이 이 복음운동 하겠습니다. 그 전교인이 이제 대구 노회에서 이 교회를 뺏어가려고 이제 오기로 한 날에 목사님과 장로님들 중심으로 전교인이 본당에 모여가지고 막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뜨거웠는지요. 막 육신적인 무슨 뭐 부딪힘이 있었던 게 아니고 노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보고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셨다. 그때 이 이장희 목사님이 렘넌트 때그 광경을 보면서 썼던 가사가 언약의 백성의 후렴 가사,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가사를 거기서 쓰신 거예요. 그런 배경을 알고 그런 찬양 부를 때는 눈물 나죠. 우리 유 목사님과 이런 1세대 목사님들이 이 복음 모르고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한이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앞에 진짜 충격받고 어떤 목사님들은 당신 교회 돌아가가지고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한테 사과하고 나 지금까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말안 하는 거 너무 미안하다면서 어떤 분들은 울면서 사과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입니다. 설교하다가 강단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이제 남은 생에 내 복음만 말하겠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복음 운동하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다락방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많은 반대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만은 35년째,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 바울은 매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1세대 목사님들이 있어서 저 같은 이제 후배 목사들이 이 복음과 전도를 배우게 되고 가게 되는데, 뭐 우리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죄송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좀 율법적이다. 아직도 신비주의 체질이 남아 있다. 뭐 종교적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고 그거 문제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온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을 지키고 이 전도 운동을 지켜 오신 겁니다. 저는 우리 1세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정말 100년, 130년 오래오래 사시면서 이 복음 운동해 주시면 좋겠어요. 참 감사하죠. 자, 그러면서 그 1세대 목사님들이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유 목사님 한 50대처럼 보이지만 지금 73세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다른 목사님들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고 이제 한 번씩 소천하셨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하니까 이번 목회자 수양회 주제가 인생 마지막 사역.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한이 담긴 언약적 기도 제목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인생 마지막 사역을 뭘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냐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눈물로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아무리 많은 교인을 모아놨다 할지라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과 성경에 나타난 이 전도운동을 바르게 이해한 전도제자들을 남기지 못했다면 어쩌면서 우리는 평생 수고해놓고 헛수고인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다른 교회를 폄하하기 위한 의도는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아시니까. 우리 교회의 서울에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전 세계 교인이 제일 많은 교회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제일 50만 명이 한때 넘었던 그 교인을 자랑하는 그 교회가 목사님 물러나고 장로님들, 목사님들 싸움이 벌어지고 고소하고 법원을 왔다 갔다 하고 감옥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남에 3천억짜리 성전을 지어 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1세대 목사님 물러나고 나니까 그 후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는 서로 본당을 차지하려고 싸움이 벌어지고 경찰이 와서 말리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교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 대통령 지금 감옥에 있고 지금 요즘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신데 이명박 대통령을 장로님이잖아요. 배출한 그 교회. 역시 1세대 목사님 물러나고 나서 후임 목사님과 다른 부목사님과 싸움이 벌어지고 교회 안에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데모하고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과 전도를 바르게 이해한 전도제자들을 남겨야 되는 거고,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이번에도 그 이야기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RTS, 신학교죠.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 저 같은 이런 부교육자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적어도 70 지역의 말씀 운동을 일으키면서 영향 줄수 없다면 졸업시키지 마라. 70 지역의 말씀 운동에서 70군데 집회 운동할 수 없다면 목사 한수 주지 마라. 그런 이야기도 이번에 하셨다면 그게 지금 뭐 행정적으로 시행이 되냐 안 되냐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절박한 겁니다. 이 복음 운동이, 이 전도 운동이 다음 시대에도 지속되고 다음 세대에도 지속이 되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날까지 이 복음운동이 지속되고 전도운동이 지속돼야 되니까 진짜 성경에 있는 그런 전도제자들과 디모데 같은 디도 같은 실라 같은 이런 부교육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 오래오래 사시도록 그리고 1세대 목사님들 오래오래 사시도록 진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밑에 심부름하면서 전도운동에 바톤을 이어가야 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교육자들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RTS 다니고 있는 전도사님들 조금 관심 가지고 보시고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런 목회자를 전도운동할 수 있는 목회자를 키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단순히 목사님들만 해야 될 사역이 아니고 목사님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가 해야 될 인생 마지막 사역 두 번째가 뭡니까? 결국 교회를 책임지고 현장을 책임지는 우리 중직자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찾을 수 있도록 좀 쉬운 말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미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마지막 사역. 여기 지금 수요예배에 우리 중직자들이 많이 들어와 계신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도 들어와 계신데 여러분이 저와 함께 유목사님과 함께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리는 로마서 16장 같은 비밀 결사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리는 비밀 결사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제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역을 살려내는 현장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우리 연제구 21만 영혼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50개 유초, 중고, 대학 놓고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영육 간에 병든 자들이 오고 가는 350개 병원, 그 안에 정신병원, 요양병원, 병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파수꾼의 사명을 정말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대단한 전도 운동이잖아요. 800명의 외국인, 40개 공공기관, 370개 아파트 단지에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 사령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사령관, 영적 국회의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집 주위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찾아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병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민족,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인 TCK,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공공기관 계속 도표 만들어서 붙여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신 이 과거의 응답과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수문장의 역할과 같은 사람들이 중직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1세대 목사님도 있지만 여기도 지금 계십니다만은 1세대 중직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1세대 중직자가 있다는 말은 그 다음 세대에 올라와야 되는 렘넌트 중직자들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렘넌트 교역자들이 일어나고 렘넌트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세계복음화의 본 게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런데 뭐 요즘 정치도 보니까 젊은 팀들이 막 올라가니까 막 견제도 하고 칭찬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젊은 팀들이 움직이니까 많이 다르죠. 자, 그러나 아무래도 오래된 경험이 있는 이런 중진들을 자꾸 제외시키니까 안정적이지가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 1세대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중심을 지키고 중심을 딱 지켜주시고 렘넌트 중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본격적으로 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뛰도록요. 그 지금 우리 연제구에도 젊은 청년들과 젊은 집사님들이 지금 모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 젊은 것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 그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이 저것들이 뭐 하는 거? 아니. 네, 젊은 청년들과 집사들이 뛰다 보면 실수도 할수 있고 시행착오도 할수 있지만 괜찮다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좀 실어 주시고 마음껏 뛸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나이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 절대 물러나시면 안 돼요. 중심을 딱 가지고 지켜 주셔야 돼요. 전체 방향을 딱 잡아 주시면 우리 젊은 집사님들, 젊은 안수 집사님들, 젊은 장로님들 일어나서 막 날아가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막 세계복음화의 고속도로를 막 타고 날라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고 만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해라. 오늘날로 말하면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그리고 걸려오다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걸림돌을 제해라. 이사야 62장에 세계복음화를 위한 대로를 만들어라.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유 목사님과 1세대 목사님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전 세계 30만이 넘는 전도자들이
주일 강단, 토요 강단 핵심 메시지 가지고 전 세계가 같은 말씀으로 같은 방향으로 띕니다.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대로, 고속도로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70제자운동 뜨니까요. 전 세계가 그 말씀 붙잡고 같이 뛰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고속도로입니다. 전 세계 렘넌트들이 모이는 세계 렘넌트 대회, 전 세계 선교사들이 모이는 세계 선교 대회, 전 세계 중직자와 산업인들이 모이는 산업인 대회, 중직자 대회, 전 세계 목회자들이 모이는 RTS, RU, 세계복음화의 고속도로가 지금 닦아진 30년째. 저는 세계복음화의 고속도로를 닦은 30년이었다. 그렇게 저는 보는데요. 그러면 그 고속도로를 누가 달려야 됩니까? 렘넌트 목회자, 렘넌트 중직자, 렘넌트 각 분야의 전문인, 렘넌트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렘넌트 정치 선교사, 렘넌트 경제 선교사, 렘넌트 문화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화의 벤츠를 타고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들이 실수해도 모이고 일어나고 하면 좀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힘도 실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래야 됩니다. 저는 훈련 받으면서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더 나은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더 나은 제자. 우리보다 더 나은 제자가 일어나야 세계복음화 가능합니다. 저는 제 RTS 제가 6기인데 후배 중에 복음 잘 전하고 전도 잘하는 후배들 보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너무 감사. 정말 희망이 있다. 그래야 우리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잘하면 이 한국 사람들 배가 이게 지금 누가 땅 사면 배 아프다고. 자, 그런 배는 그 창세기 3장 배니까 빨리 약 먹으시기 바라고. 아직도 미션을 못 찾으신 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미션 계속 질문하면서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강단, 토요 강단, 훈련 강단 계속 말씀의 흐름에 집중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미션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이 많은 중직자님들도 내가 남은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뭐 하다가 갈 거냐? 이게 확실해야 돼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예비 중직자들 미션 찾고 임직 받기를 바랍니다. 임직 받아가지고 찾으려고 하면 늦어요. 내 인생을 올인할 자리를 찾아내고 내 평생의 언약과 미션 찾아내고 임직을 받아서 여러분이 렘넌트들이 임직 받는 날은 곧 임직식이 파송식이 돼야 됩니다. 파송식. 이 렘넌트 장로님은 대학 책임질 장로님. 이 렘넌트 장로님은 치유 책임질 장로님. 이 장로님은 앞으로 정치 현장을 책임질, 이렇게 자기 인생을 올인하고 24할 수 있는 인생의 미션을 찾고 임직을 받아야 됩니다. 임직 받자마자 위에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완전히 그 현장을 살려내야 되는 거거든요. 임직 받아가지고 더듬더듬 찾다 보면 5년, 10년, 20년 금방금방 갑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목사님들과 함께 감당해야 되는 인생 마지막 사역 세 번째. 첫 번째는 복음과 전도를 바르게 이해한 전도제자와 부교역자를 키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생을 거는 비밀결사대와 같은 중직자들에게 미션을 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복음으로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리는 것이다. 올바른 길을 알리는 것이다. 길을 잃지 않도록. 뭐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메시지 다 나눴던 거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플랫폼이 되고 렘넌트들의 인생 자체가 파수망대가 되고 렘넌트들의 인생 자체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안테나가 되는 풀파안 요래 됐네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는. 그래서 결국 렘넌트들이 2, 3, 7 나라 살리는 70인 제자로 일어나도록. 아까 말씀드린 렘넌트 교역자,
렘넌트 중직자, 렘넌트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화가 완성되어지도록. 이것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주신 인생 마지막 사역이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사역.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찾아내시기 바라고, 어느 정도 찾아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지 질문하면서 이 중요한 인생 마지막 사역에 함께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사역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이제 마지막 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것인데요. 주일 1부 예배 끝에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언약에 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작품, 임마누엘 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세계복음화는 성전을 건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축복이 성전 건축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설레이기를 바랍니다. 설레이는 마음, 설레임,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사드시면서 설레임 중요합니다. 성전 건축은 부담이 아니고 설레임. 이제 7월 24일 주일날 이제 아마 전교인이 우리 성전 건축을 두고 나는 어느 정도 참여하겠다, 벽돌 한 장을 얻는 마음으로 나는 어느 정도 세계복음화 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 참여하겠다, 이제 작정하는 날이 7월 24일로 잡혔습니다. 너무너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짜가 도대체 언제 하노, 빨리 좀 합시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 많아.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받아왔기 때문에 7월 24일로 성전 건축 작정하는 날이 D-Day가 잡혔습니다. 그 이후에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시작하는 날이 7월 24일입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 목사님들하고 승용차로 쭉 내려오면서 여기에 대한 포럼이 일어난 거. 그래, 이제 우리 7월 24일 날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마음은 전부 막 100억이야. 마음은 100억인데 이게 뭐 교육자들이 뭐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재산 공개하기 시작하고 서로 막 포럼이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 집이가 전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뭐 혹시 예금 좀 들어놓은 거 있나, 뭐 감춰놓은 땅 있나 이러면서 막 포럼이 일어난, 뭐 탈탈 털어보니까 뭐 전부 아무것도 없어. 저도 뭐 복음 전도 이쪽에 집중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으나 뭐 집을 사가지고 뭐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서 헌금을 땅을 사 이런 쪽에는 제가 좀 무식하고 DNA가 없어가지고 그런 쪽으로는 전혀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오는 건 한숨밖에 없어. 마음은 100억씩 다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뭐 집도 전세지, 뭐 감춰놓은 땅도 없지, 뭐 보험도 없나, 보험 들어온 것도 제대로 없지. 그러고는 이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목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신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부 막 아멘 해가지고 막 갑자기 힘 얻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아멘. 역대상 29장 꼭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지어 가시는데, 웬일입니까?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게 됐다는 것은 사실은 감사할 일이죠. 아, 우리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우리 교회 누가 시작하셨죠? 조창희 멤버가 아닙니다. 그 멤버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살리고, 지키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사람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게 됐다는 것은 사실은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헌금을 제대로 할수 있는 돈도 없고 땅도 없고 뭐 감추인 재산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성전을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래서 설레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설레이는 거예요. 뭐 농담 비슷하게 막 우리 막 장기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단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게 됐다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없으시잖아요. 제가 눈치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연재구도 뭐 별로 큰 재산 있는 분들이 없어. 어차피 없는 거.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되겠나? 뭐 비용이 뭐 그래 많이 드노?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가실 거니까 여기에 대한 설레이는 마음으로 불신앙하지 말고 정말 저와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세계 최초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 끝으로 가라. 그거는 237 나라를 뜻하죠. 현재 237개 나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영육간에 병든 자들을 치유해라.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키워서 파송하는 237 치유 서밋. 이게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니고 237 치유 서밋을 실제로 할수 있는 24 시스템이 있는 성전은 사실상 세계 최초입니다. 우리나라 다민족이 제일 많다고 하는 안산시에 다민족 사역 제일 잘한다는 교회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사무장 장로님 만나가지고 공식적으로 물어봤어요. 다민족 사역을 조금 한번 탐방하고 싶다. 사실은 그냥 그 다민족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팀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장소 하나 제공해 줬대요. 그게 다랍니다. 주일날 오지도 않는데요. 자기들끼리 하고. 그것만 해도 굉장한 거지만 실제로 237 나라에 진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현지인 목회자, 현지인 중직자, 현지인 제자들이 우리 교회와 계속 소통하고 와서 훈련받고 다시 파송되고 237년의 영육간에 병든 자들이 실제로 치유되고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파송되고 이런 실제로 이런 일을 할수 있는 24 시스템이 있는 성전은 현재 없어요. 제가 알기로. 뭐 다른 게 조금 비난이 될것 같아서 제가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유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셨던 미국의 갈보리 철치 제가 연구해 봤거든요. 미국에 있는 팀들 통해서 직접 방문해서 다 연구해 봤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 현재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부목사님 하시던 분이 아주 큰 교회를 하나 하고 있죠. 그런데 옛날 같지 않습니다. 237 치유 서밋 24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실제로 있는 교회는 제가 현재 분석하기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이 속에 나의 몫을 질문하시기 바라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질문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면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들을 복음 문화로 남길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짓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다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떤 교회는 성전 건축하다 막 싸움이 벌어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무너지고 후대들이 다 봅니다. 우리 후대들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성전을 우리 후대들이 보고 그 성전을 발판 삼아서 실제로 237 치유 서밋 할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문화와 복음의 능력을 증거로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지금 30대, 40대 이분들이 20대, 30대, 40대 이분들이 성전 지어지고 본격적으로 가동될 때 10년 뒤에 우리 교회를 끌고 가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 지금 청년들, 집사님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눈을 좀 뜨시면서 이세 가지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따로 광고를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돌아오는 주일, 7월 3일이죠. 주일 지나고 나면, 7월 4일부터, 월요일입니다. 7월 4일부터 3주간, 특세. 임마누엘교회 특별 새벽기도회가 3주간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은 철야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하루 쉬고 주일 새벽에도 합니다. 7월 4일 월요일부터 3주간 특세하는데 지난주 우리 교육자회의에서 전체 이렇게 회의한 결과 뭐 언제 오고 언제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전 교인이 본당에 대면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전 교인이 3주간 본당에 와서 영도 본당에 와서 새벽기도 하고 도저히 뭐 직장이나 가족들 챙기는 게 어려우면 그곳에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비대면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세 가지 언약 붙잡고 인생의 마지막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하나 더 말씀드리면 7월 24일 날 작정하고는 7월 25일부터 이제 우리 전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가 이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개인 입장으로는 일주일에 한 끼만 금식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끼. 하루가 아니고 한 끼. 뭐 사실은 마음만 있으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작정하는 그 7월 25일부터 입당하는 그날까지 릴레이 금식 기도는 계속됩니다. 뭐 3년, 5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는 7월 5일부터 입당하는 날까지.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일단 7월 4일부터 3주간 하고 7월 24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단하는 이제 그런 일정이 됩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도 시작하시기 바라고 세계 최초로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이 있는 성전 건축을 향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도전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문화를 남기고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을 다음 시대에 지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렘넌트 교역자, 렘넌트 중직자, 렘넌트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도록. 오늘 말씀처럼 나 바울은 매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한 분도 구경꾼이 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언약 잡고 이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응답받는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